만약 운이 나쁘게도 우주비행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마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죽게 될까요? 눌려 죽는 것인지, 찌그러지는 것인지, 아니면 토막이 나서 죽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혹시 살아날 기회가 있을까요? 영화 인터스텔라의 맥커너이는 어떻게든 극복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토픽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오늘의 주제는 눈치채셨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블랙홀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별은 마치 거대한 난로처럼 연료를 태우며 열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별은 계속 절묘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중력에 의해서 응축되려고 하는 한편 핵융합은 이에 반발하죠.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별은 차가워지며 중력에 의해 압축되기 시작합니다. 별은 스스로의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게 되며 그 공간에는 블랙홀이 남는데요. 중력장을 벗어난 그곳에서는 광자조차 탈출할 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입자인 광자도 말이죠. 그래서 멀리에서도 블랙홀 속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이라고 불리는 거겠지만 어쨌든 보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죽음을 짊어진 우주비행사는 동료를 데리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비행하기 시작합니다. 동료는 모험에는 함께 가지 않고 안전거리에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죠. 우주비행사는 지평선으로 다가갑니다. 이는 블랙홀의 바깥쪽 경계로 빛나는 구체처럼 보이는데요. 여기를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는 전속력으로 이 경계면을 넘어갑니다. 동료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동료에게는 그의 몸이 뒤틀리면서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동영상처럼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몸에서 반사된 빛은 서서히 약해지며 결국 정지된 모습은 빨간색을 띠다가 이윽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럼 그곳으로 들어간 우주비행사의 관점이라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며 지평선 너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경계를 넘었다는 것도 전혀 알 수 없지만 방향을 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구멍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부에 가까워지면 주위 공간의 왜곡이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마침내 그는 광구라 부르는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는 광자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블랙홀 주변을 끊임없이 돌고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공간의 왜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주비행사가 옆을 보면 자신의 뒤통수까지도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로 머리 뒷부분에서 반사된 빛이 궤도를 돌아 직접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떨어질수록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고 눈에 보이는 우주는 그의 뒤에서 작은 구체가 되어 점점 사라집니다. 블랙홀의 중심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력의 작용이 강해집니다. 이는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머리보다는 발쪽이 강하게 끌어당겨지다가 어느 시점에 달하면 그의 몸은 파스타면처럼 세로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원한다면 괜찮은 방법이겠는데요. 물리학자는 이 현상 때문에 스파게티화 현상이라는 명칭을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게티화된 우주비행사는 원자 레벨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원자는 더욱더 고운 입자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이처럼 블랙홀은 복잡한 구조를 분해시켜 기본 구성 요소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믹서기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주비행사는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을 볼 수 없습니다. 특이점이란 시공의 왜곡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으로 여기에서는 어떠한 물리 법칙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특이점은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장소를 전문 용어로 표현한 말일 뿐입니다. 우주 비행사는 이것을 볼 수 없을 텐데요. 그러니 무사히 귀환해서 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기란 더욱 불가능하겠죠?
잔인한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질량이 큰 물체의 주변은 시간의 흐름이 늦어지는데요. 블랙홀의 질량은 그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없이 천천히 블랙홀로 떨어집니다. 밖의 세계, 즉 블랙홀 밖에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겁니다. 태양이 얼어붙고 지구가 텅 비어도 그는 팔팔한 상태로 계속 떨어져 가는 것이죠. 몸이 변형되는 순간까지 살지는 않겠지만 그에게는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깜깜한 진공 속에서 생애를 마치는 것을 행운이라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래도 잠시만요. 동료는 그가 죽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상처 없이 블랙홀 속에서 느릿느릿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잘못된 걸까요? 물리 법칙대로라면 우주비행사는 블랙홀 밖에선 숨지고 안에서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그의 복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우주비행사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그의 복제가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수수께끼는 블랙홀 정보 패러독스라고 불립니다.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과연 어느 우주비행사인가? 라는 질문 말이죠. 그 답은 뭐라고 확답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현실에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현실은 상대적이며 보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있는 동료는 블랙홀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현실에서는 우주비행사는 사망하였고 결국 이것이 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주비행사가 특이점까지 어떻게든 도달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은 조금도 없을까요? 블랙홀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도 있죠. 이런 블랙홀이라면 중심에 갈 때까지 우주비행사는 파스타면처럼 늘어나지 않고 스프링이나 아코디언처럼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나는 사이클을 반복할 것입니다. 블랙홀이 거대한 질량이라면 그 안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곳에서는 기조력이 그다지 크지 않고 균등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발을 잡아당기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이 일련의 사건들을 무사히 견디고 살아있을 확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미지로 가득한 특이점에 도착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죠. 그럼 시간여행이나 순간이동에 관한 SF의 가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결국 모두 자작극인 걸까요? 블랙홀 안에서는 중력에 의해 시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양단하는 직선이 아닌 그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을 향해 곧장 나아가는 것이 아닌 뭔가 다른 시간과의 연관 방식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몸이 파스타면처럼 되어버려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순간이동에 대해 말하자면 더 복잡한데요. 화이트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블랙홀과 달리 화이트홀은 정보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즉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화이트홀과 연결된 블랙홀을 발견했다면 이 웜홀을 지나 미지의 패러렐 월드나 우주의 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같은 길을 지나 돌아올 수는 없으니 이는 일방통행 입구일 뿐입니다. 블랙홀이 그다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물체는 수천만 개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발견된 것은 천 개 정도라고 합니다. 은하 중심부에 거대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근거는 많이 존재합니다. 마음껏 상상력을 펼쳐본다면 그 일부가 웜홀로 되어 있고 그 너머에 있는 외계인 문명에서는 맛있는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 이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연구자들이 엄청난 발견을 해냈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블랙홀 촬영을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촬영에는 세계 각지에 설치된 8개의 망원경이 사용되었습니다. 블랙홀의 영상을 촬영한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시간과 자원,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다면 가장 가까운 블랙홀까지 도착하는 것도 아직은 먼 일인 것 같네요. 우주비행사들이 조금 더 장수하면 좋겠죠? 여러분도 그때까지 꼭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